아, 드가자. 드가자, 드가자자. 자자. 자자. 맨날 자작하는데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다. 자자가 뭔데 싶더가. 지만 하는 얘기하네. 전투 장비, 철파, 분노. 화가 납니다. 피우상에서 뷔페 먹기. 정말 미션 보기만 해도 꼴받는데 정상인가요? 실바라서 피 관리 잘 된다. 블리트 잡아도 될것 같은데. 까까! 까까! 무장해제 이도류 부메랑 칼날 슬더스는 갓겜이 맞지. 아, 나 저거 축제 신청 들어왔었는데. 원래 숙제 시 들어올 때 니마 제시오 하나 올래? 내 답장을 못 하겠네. 다른 분들한테 좀 여쭤볼까? 근데 숙제 단가는 어차피 조회수로 나오는 거 아닌가? 구독자나? 거잖아. 체력 다 날렸네. 엘릭서 같은 그지 같은 거 나오니까. 저거 뷔페 받기 미션. 부적이면 무효인가? 이중 타격. 까까. 안녕하세요. 아, 조합 개빡세게 나왔네. 아. 게임 좀 잘하네. 아, 엘릭서 꺼져. 엘릭서 보니까 열받네.
실과 바늘 너무 좋고. 초보기. 애시계. 완타 넣었는데 애시계 주지 말라고. 가면 해시계 한계 돌파 이렇게 갈까? 약분. 약분 특. 아니, 이건 한돌특이다. 한돌특 힘 없음. 무기암계야. 조짐. 약분이 약분했다. 약분 was 약분. 아무것도 안해도 구방어 공짜로 들어오. 개꿀. 약분 커지겠네. 실수 좀 했다. 약분 3번. 재물 발굴. 화학적. 소주하자. 고민이 된다. 쪼개는 가면으로 제거를 좀 볼 생각인데 덱 파워가 잘 안 나올 텐데. 안녕하세요. 와,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징집. 입대. 소주. 무장해제. 주판의 시계 강섬. 강섬은 돈이 안 돼. 거진가?
소주특 포션이 갑자기 잘 나온. 지금 덱 너무 약한데 수비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똥덱이다 똥덱. 다음 정거장은 아짐석. 아짐석 여기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폰멜 타격 나오면 집을 텐데 아쉽네. 아 이거 이제 와서 압축대 가기도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기사회생 나오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애매하네. 다행이다. 허접난. 아씨. 두 장 변화 제발. 이거 크다 진짜 중요하다. 화형 정도면은 잘 나오긴 했다. 아, 왜 안 줘요, 저거. 재물만 빨리 났으면은 체력 훨씬 아꼈을 텐데. 최면 이전 최. 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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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혈. 또 왔니? 오히려 좋아.
안녕하세요. 고기 잔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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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분노 필요한가? 분노 일단 남겨놔야겠지. 수비가 더 필요 없을 것 같다. 전체 재물 과학적이네. 엘릭서는 더 좋은데 쓸 수 있겠지. 개꾸였네 이거. 야, 내 한돌 내놔라. 흐짐을 나고. 아이씨. 약분 한돌을 가져가? 버그 아니야 이거? 게임 개설하네. 다음 턴 들어오 중이었대. 내 차가운 분노다. 힘 포션 같은 소리네. 한계 돌파 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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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룬큐브 잔혹성 쪼개는 가면으로 제거 더 봅시다. 주판으로 방어할 거니까. 아까 약분한 돌이 웬일로 순서를 지켰지? 이대 가면서 약분한 돌 거의 처음 성공하지 않았나?
어차피 고기도 있는데 소식각을 열심히 봅시다. 전함. 이도류 산 보신 말이네. 포식에 나오던 고기는 누구 고기일까? 쉐고기 같기도 한데. 난타. 혹시리 고기? 복복실. 징근욕.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내 방어도 어디갔어? 뭐야? 뭐임? 내 방어도 어디갔어? 아닌가? 원래 없나? 아니? 내 방어도 어디가? 아, 전턴에 얻고 사라졌나보네. 희한하네. 이게 당신의 방어도입니다. 불도약. 불도약 너무 잘 떴다. 어둠의 봉. 와, 포션 벨트. 아. 아하. 천천이랑 순수랑 다 괜찮지 않나? 강섬 등속도. 네, 좋아. 꺼져. 이야, 공차 회복을 드립니다. 네, 됐고 꺼져. 청동빈을 심장전할 때 좋을 듯. 머미 손가비. 약분 특.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요렇게 나와주면은 핸드 이렇게만 나와주면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절대 이렇게 안 나올지. 한입거리 아씨 소주특 엔트로피 너무 까까 아이 순수 왜 안 나옴. 불순한 아이언 클레. 아니 소주 포벨 비행기 2연속 엔트로피 흘내 넣으면은 방어도 해결이긴 한데 각이 잘 나올까. 아악 순수 좀. 네 이거 이 정도 말리는 건 딱히 말리는 것도 아니라 저 괜히 넣었나? 흘려보내기 괜히 넣은 것 같아. 한입거리에 헤리트 괜히 가지 말까? 뭐 유물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쪼개는 가면 있어서 사막에서 제거도 되고. 근데 어차피
되게 있는데. 아 근데 괜히 저 이상한 거 네메시스 있다는 거 나와가지고 골치 아플 수도 있다. 잔혹성 강화 할까 말까. 재물 빨리 나오는 게 더 중요한데. 재물 개 빨리 나왔네.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없어졌구만. 아닌데 이거 자가용성 적... 응? 아 그러네. 저렇게 맞아서 룬큐브로 주판이 발동된 다음에 턴이 넘어가서 방어도가 사라지는 거였구만. 불조에게 왜 안 나와. 암튼 덱세네. 근데 이게 다 재물빨이라 재물 똑바로 안 뜨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조약 하나 남겼었는데. 다음에는 불조약 꼭 하나 남깁시다. 달팽이 어서오고. 반갑다. 웬일로 안 튀었냐? 드로가 말릴 수도 있긴 하네. 웬만하면 안 말리겠지만. 11 스택이라서 말렸다. 스택 쌓을 거. 겁나 한입충이네. 한 입에 다 먹음. 방송 올만에 왔는데 포인트가 15만 늘어나 있네요. 역시 역배는 무적이고 역배걸 꼬잠들기는 쉽니다. 역시 배팅 좀 아시는군요. 드로 쓰레기네 이거. 그냥 두 대 맞고 들어보죠. 아이치. 아 쓰레기 게임. 그래 이게 찬거 방패지. 이거 공격카드 다 태우면 안 되네. 힘 마이너스 999 가능.
골밖에 안 해. 나 해시가 돌아왔어. 펜촉 명절 1절 2절 3절 0절 심장전은 드루가 공짜긴 해요. 공짜는 아니지. 체력 2 줘야 돼. 이번 턴에 연타인 거 너무 좋고. 단타였으면 맞았을 텐데. 아, 이게 불주석이 안 뜨네. 개매졌다. 난관 쓰면 막긴 막는데 이러면 또 상태 이상 지우는데 터져야 된다. 아이고 거지하네. 드로우 진짜 쓰레기 같다. 공격 카드 분노 하나밖에 안 남았네. 분노 돌려야 된다. 말릴 확률 없는데 왜 쫄리지? 100%인데 쫄리네. 전에 20만원 미션에서
서운한 것처럼 얼탱이 없는 실수하면 또 죽을 수도 있어. 악몽의 악몽. 내 분노다. 분노 조절 잘 해. 완타로 가다가 해시계 먹고 급커버 해가지고 잘 풀렸네. 상방 드로우 조져서 큰일 날 뻔했다. 3003점. 악수에서 분노 조절하는 아클이었습니다. 불타는 조약 분노. 전설의 첨탑 부적특 신라곤 편. 한때 세계를 휩쓴 전염병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불렸던 이곳은 이제 심장 조각과 불타버린 탑의 잔해, 그리고 이문에 까악대는 소리만이 외롭게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 성공.